짐 챙기는 게 되게 힘들죠. 예. 완전 그냥 이사가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공작의 작업. 싸수, 싸수. 아이디가 참 싸수. 여기 이 잡목들이 나와 있네. 굴면 잠깐만. 오케이. 꽁승 1승 벌였죠? 예, 꽁승 현재 드디어 18승 18패. 도세요. 예, 드디어 승과 패가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예, 드디어 똑같아. 이제 승이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나? 아, 이사요. 자, 이번에는 누굴까요? 액틱시아? 에틱시아? 아틱시아? 예, 모르죠. 예, 이분도 처음 뵙는 분이죠. 처음 뵙는. 예, 현재 18승 18패. 자, 어디 계실까나? 어서 오세요. 여기 또 숨어 있니? 아니지? 예. 아티시아. 뭐야? 아, 이 다리도 안 내린 거야? 여기 아직 뭐 아이템도 안 먹었네? 아티카. 어서오세요. 여기 딱 화터풀에, 역시나 없죠? 예, 또 열심히 찾으러 댕겨야죠. 어디 숨었니? 자, 여기 있니? 잠깐만. 아, 저쪽에 있나 보네요. 아, 여기 계시죠? 그냥 인사드리고. 예, 역시나. 뭐야? 아, 아벨. 안 보였어. 가시반지까지 작용이 있네? 아벨렌? 또 덕골게? 그놈의 방패. 이거 잘하면 죽겠는데? 아! 아깝다. 피가 슬금슬금 다네요. 어서오세요. 자, 좀 졌죠? 예, 18승 19패. 자, 또 가볼게요. 예, 아깝죠, 조금. 예, 방금은. 처음에 독만 안 걸렸으면은, 예,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데, 독 걸린 게 크네. 그니까, 이끼를 챙기고 댕겨야겠다. 자, 던칸, 돈칸, 둔칸. 자, 어디 계실까? 자, 쫓아가야죠. 무기가 뭘까? 특대검인가? 대검인가? 대검, 아, 그거네. 예, 흑기사의, 예. 잠깐만, 나피왜 달아? 렉 봐, 이분. 예. 렉이 심해, 이분. 예, 장난 아니죠, 렉이.
렉 봐, 렉. 어떻게 이기지? 이 렉을.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 뭔 놈이 렉이 심하냐. 어? 렉만 없으면 좀 어떻게 하겠는데, 이거. 치겠는데, 잘하면. 아, 뭐야, 뭐. 칼질이 저렇게 빨라. 클레이머야? 예, 클레이머 좋습니다. 예, 이거는 뭐. 예, 렉사였죠, 렉사. 딴사가 아니고, 렉사. 클레이머, PK에서 클레이머 괜찮습니다. 클레이모나 아니면 뭐 이렇게 룰러소드나 다 괜찮습니다. 하여튼 대검 종류는 비교적 다 괜찮아요. 자, 또 들어가 볼게요. 벵갈. 벵갈이 방어력도 좋고 그 뭐야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이거 또 들어가는 게 렉이죠? 만약에 들어가면 또 렉이 심한 분하고 만나겠죠? 보나마나? 예, 가시반지 이제 눈앞에 이제 어른거립니다. 현재 누적이 820승이기 때문에 예, 조금만, 약간만 더 하면 이제 가시반지 얻을 수 있죠? 과연 얼마나 70%라는데 확률이 얼마나 많이 터질지 한번 봐야죠. 뭐냐 이것도. 아, 또 이 천천히 들어가지는 거 보니까 또 렉이 심하신 분하고 또 만날 것 같아. 크버터 뭐라고 읽어야지. 어디 계실까? 여기는 아니죠? 투기장요? 1회차요? 1회차는 한 120에서 150? 예, 그 정도 맞추면 잘 되지 않을까요? 2회차, 이제 2회차 하면은 한 200? 200에서 200 이상으로 올리면은 2회차 이상부터는 비교적 잘 될 거예요. 예, 인사드리고. 잠깐만, 렉이야, 이분도. 어? 아,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1회차는 한 120? 120에서 150 맞추면 잘 될 거예요. 오케이, 이겼다, 또. 좋아, 19승 20회. 오케이, 괜찮구만. 예. 자, 또 들어가 보자. 아니요, 저 페드로 합니다. 페드로. 예, 저도 그 키보드 마우스로는 잘 못합니다. 예, 키보드로 몇 번 해봤는데 되게 안 되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예, 그냥 그 패드로, 이 다크소울은 패드로 하는 게 속 편합니다. 예, 키보드로 하면은 뭐 방어 깨기라든지 이런 게, 그니까, 키 누르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키보드만 쓰든가. 예, 키보드랑 마우스를 같이 쓰면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 붙어볼게요, 또. 자, 이분이 어떻게 할까 볼까요? 뭐 하는 거예요? 어? 뭐 하는 거예요? 에? 이거요? 이거 룰러 소드라고 그 소울 그 교환 보스 소울로 교환해서 쓰는 무기입니다. 이것도 대검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이모 쓰시면은 이거랑 비슷해요. 예. 이거랑 비슷해요. 하여튼 클레이모를 쓰시면은 이 지금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데미지는 이제 고렙으로 되면 이 룰러서드가 데미지가 더 잘 나오죠. 근데 저렙 때는 예, 클레이모어가 데미지가 더 좋고. 아유, 비슷해요. 뭐 누가 좋다고 말을 쓰면 못 드리겠는데 비슷합니다. 그런가? 자, 그러면 우선 잠깐만 저 화장실, 예, 화장실 가서 소변 좀 금방 보고 올게요. 예, 제 스탯입니다. 제 레벨하고. 예. 아,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왔어요. 자, 또 들어가 볼게요. 현재 19승 20패. 오늘은 한 40분 찍어야 하는데 잘하면 못 찍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랑랜스요? 예, 그랑랜스 쓰시려면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랑랜스는 그 한 대 한 대를 예, 조심히 때려야죠. 좀 뭐라고 해야지? 후딜이, 그랑랜스는 후딜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맞든 막든 꼭 맞춰야 돼요. 단갈머리? 모르겠네. 나는 NPC는 죽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베어울프? 뭐야, 베어울프? 이분 영화 좀 보셨나? 베어울프? 베어울프. 어, 여기 계시네. 자, 인사드리고. 자, 이분 또 패자의 그건가? 왜 안 와? 어? 뭐지? 어, 싸워. 어, 괜찮으니까 빨리 옷 입고 싸워. 그래, 세팅해. 내가 올라가서 대기해 줄게. 아, 저 밑에 아이템 먹으러 갔었나봐요. 저 밑에 저기 가면 다 포개지잖아. 예, 그래서 저거 먹으러 잠깐 갔다 왔나봐요. 됐어? 이제 준비됐어? 오케이. 자, 이분 뭐죠? 패자에게 뭐시기 그건가? 아니면 또 안 보이는 그건가? 어? 저 안 보이는 건가? 주먹인가 모르겠네. 어, 뭐야?
오, 뒤잡 데미지 봐서는 이거 그 패자의 멋이 그건가 보네. 아, 죽겠네. 가만 놔둬 죽는 거 아니야? 자, 붙어볼게요. 렉이 좀 있나? 렉이 좀 있.. 네, 좀 렉이 있어 보이죠? 야야야! 어디다 치르니? 어? 말.. 어 죽었어. 아 아니에요. 다센게 아니고, 그러니까 싸울 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웬만하면 맞히라고. 예. 안 맞추면, 못 맞추면은 이렇게 돼요. 예, 못 맞히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두들겨 맞는 거죠. 후딜이 길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내가 공격할 때 이렇게 굴르기를 한 다음에 때리면은 거진 다 맞거든요. 맞추면 이제 데미지가 세지. 잠깐만. 반지를 세팅하고. 예, 랜스 쓸 때는 그 사자의 반지, 카운터 어택용. 예, 사자의 반지를 꼭 착용해서. 예. 차라리 맛딜도 괜찮아요. 예. 자, 예, 또 붙어볼게요. 사기적인 무기요? 사기적인 무기는 그, 뭐지? 그거 아닌가? 자인창? 내가 봤을 때 자인창이 좀 사기적인 무기. 예. 자인창이 사기적인 무기예요. 오, 우리 용기님. 아, 무서워 이분. 오, 뒤져. 어디가, 어디가? 와, 아파. 네, 미안해요. 한 방에 죽였어. 오케이. 자, 현재 스코어 20승 21패. 예. 자, 이겼습니다. 또 들어가 볼게요. 예, 패링 화망 콤보죠. 방금 그거는 패링하고 화염망치 넣고 그다음에 앞잡이. 자, 또 누굴까요 이번에? 올드 학스? 아닌데, 아닌데? 예, 네, 모르죠. 하여튼 처음 뵙는 분이에요. 자, 인사드리고. 오케이. 이분 뭐죠? 수호자의, 아니, 그, 뭔 대검이지, 저게? 대검이죠, 하여튼. 어이? 렉이었나? 렉이었나 보네요, 렉이었나 봐. 예, 한 방에 죽었어. 뒤잡이 안될줄 알고, 나 그냥 평타를 때린 건데, 뒤잡이 되더라고.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자, 또 들어가 볼게요. 렌스 진짜, 렌스는, 예, 렌스 진짜 좋은 것 같아. 자, 뭐야. 열심히 뛰어가시죠. 저랑 못 잡을 것 같게, 아, 예. 열심히 뛰어 들어가셨죠? 뭘? 어제? 어제 남자들밖에 없었는데? 거기 갔는데? 자, 또 들어가 볼게요. 렌스. 렌스라이트는 좀센것 같아, 무기가.
딴 거 쓸까? 무기? 잠깐만. 라이트? 라이트. 이분도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여기서 나를 스폰 시켰지? 아래쪽에 계시나? 그런 거야. 소리가 나다 말았지? 버퍼요? 버퍼 심하게 걸려요? 아유. 오케이. 데미지 이제 거의 비틀어졌죠? 에너지. 굴러라, 굴러라. 아니, 이게 막다가 굴렀는데 안 굴러줘. 예, 당했죠? 예, 이거 보통 굴러줘야 하는데 안 굴러줘.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피지와이님, 어서오세요. 자, 또 들어가 볼게요. 네, 어서오세요. 장비요? 저요? 한 50 이하로 맞추고 합니다.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제리산? 제리산? 예. 랩이 높다 보니까, 예, 체력을 많이 찍다 보니까 무게가 가벼워지더라고요. 예, 원래 그가 저는 그 뭐지? 뭐야, 그거. 하벨 리버도 굴러집니다. 예, 하벨 리버도 구를 정도로 지금 무게를 맞춰놨는데, 일부러 하벨은 안 입고. 뭐 렉이야, 이거? 잠깐, 버퍼가 심하다고? 네, 사양을 좀 낮췄습니다. 2500K로 낮췄습니다. 하벨요? 그렇죠. 하벨 무겁죠. 야, 근데 이거 렉이야? 이거. 야, 이거. 폭풍 버퍼? 아.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네, 여기는 렉이 심해서, 예, 네, 싸울 수가 없네요. 빨리 가야지. 자, 또 들어가 볼게요. 보통 무게요? 무게는 보통 한 70? 70 이하. 무조건 70 이하만 맞추면은 할만합니다. 예, 무게는 하여튼 70% 이하, 구를, 그냥 빠르게 구를 수 있을 정도. 예, 그 정도만 맞춰놓으면은, 예, 다 가능합니다. 아! 워터 뭐지, 이분? 예, 시작하자마자 그냥 태양창을, 예, 앞면에다 꽂아주시네. 아, 이거 봐. 이게 속도가 엄청 느죠? 예, 엄청 늦다 보니까 안 맞아. 또 졌죠? 예, 네, 21승 22패. 어서 오세요.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어? 가슴? 가슴이 뭐야? 어? 황관님 가슴은 뭐야? 어때요? 우리 다음파 분들 렉 심해요? 심하신 분 말씀하세요. 한번 방 껐다 키든지 할게요. 렉 심하면. 네? 뭘 사랑해. 아, 유튜브로요? 아, 감사드립니다. 예, 제 유튜브 봐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예, 이거 좀 이상하죠? 제가 한번 이거 게임을 껐다 킬게요. 이게 렉이 또 심해지네. 아, 그래요? 아, 혁부님 감사드립니다. 예, 유튜브로 제가 재밌는 영상들 하여튼 편집해서 예, 꾸준히 올릴게요.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이제 렉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 어, 이스트님 어서 오세요. 아, 아유, 뭐 예, 뭐 별풍선 그런 거 주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와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죠. 던칸 이분도 자주 만나네요. 예, 이분도 그 시청자 분이신가 보네. 예, 숨어 있는 시청자님 아닌가? 어. 아, 이분 아까 처음에 렉 심하던 분인데. 네. 어, 죽었나? 안 죽었지? 렉 보소 이거. 어, 어떻게 죽여야 하나 얘를. 오, 맞췄다. 어허. 아, 이거 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맞아. 어, 어서오세요. 유별님, 어서오세요. 예, 현재 스코어 21승 23패. 오늘은 패가 많죠? 아.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아, 컨트롤. 이거, 그 컨트롤은, 예, PVP 많이 하시다 보면 자동으로 늡니다. 예. 예, 이게, 그니까, PVP를 많이 할수록, 예, 상대방 모션도 보이고, 예, 전체적으로 다, 예, 하여튼 늘 하면 할수록 늡니다. PVP는 제가 이제 PVP를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예, 여러분들도 PVP 많이 하시면은 자동으로 실력이 예, 늘 수밖에 없어요. 뭐요? 어디 간 거요? 가슴 체험담? 그게 뭐야? 여기로 갔나? 아, 여기 계시죠? 네, 인사드리고. 어서오세요. 업로드 속도가 느려? 어, 이 사람 되게 안 맞네. 오케이, 한 대 때리고. 오케이, 또 때리고. 어, 또 스태미나 많다.
네. 오케이, 잡았습니다. 22승 23패. 패딩에도 손가락이 앞잡을 못함. 예, 네, 그것도 진짜 연습 많이 해야죠. 자, 엑스 칼부? 모르죠? 오, 여기 요 안에 있나 보네. 여기가 어디야? 비켜봐. 들어가게. 뭐야, 이건 또 몰래기야 이거. 좋아, 엑스칼리브. 자, 이겼습니다. 보스 따라한 거? 버퍼. 버퍼 또 심해요. 한번 껐다 켤게요. 예. 방패는 곡검으로 하세요, 곡검. 방패로 하면은 진짜 어려워요. 잘 되지도 않고. 그냥 곡검으로 하는 게 쉬우면 편합니다. 패링, 그러니까 곡검으로 하면은 딱 버튼을 누르자마자 패링이 돼요. 근데 방패는 누르면 바로 패링이 안 되고, 누르고 조금 있다가 이제 패링 유지 시간이 시작된다고 해야 하나? 예. 그니까 차이가 있죠. 아, 영상. 예, 진짜 잘 나왔잖아요. 이분, 자주 오시네. 어때요? 다음 팟? 렉 어때요, 렉? 렉 맞나, 그래도? 다음 팟렉 심해요. 뭐 하는 거지, 이분? 아, 아벨레 들고 있구나. 싸우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 있으면 오시겠죠? 페링 대거? 페링 대거보다는 곡검이 낫대요. 예, 페링 대거보다는 그래도 곡검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어이, 데미지가 별로 안 다네? 아, 도구로 했구나, 이번엔. 아, 아파. 또 죽겠네? 에, 또 죽어야죠, 뭐. 에, 자랑스럽게 죽어드릴게요. 예, 버퍼 생기면 말씀해주세요. 잠깐만, 아, 이거는 쳐들어온 거니까 카운터를 안 칠게요. 예, 버퍼 어때요? 버퍼 없죠? 이제? 자, 뭐, 어딨어? 내 소울. 저거 먹고.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아, 그거요? 예, 제가 그 반지를 껴야 하는데, 깜빡깜빡 합니다. 예, 누가 쳐들어오면 반지부터 껴야 하는데, 꼭, 예, 꼭 이래, 내가. 반지를 안 차.
그러니까 반지를 껴야 하는데 깜빡하고 안 껴. 어, 또 만났죠, 이분. 그니까 소형 방패가 좀 힘들더라고. 패링하면은 예, 곰곰이 홀랐지 소형 방패는 예 별로더라니까요. 찔러보자 그냥. 네, 이번에 이겼죠? 네. 좋아, 24승 23패. 좋아, 좋아. 어, 의태 쓰시고 숨어 있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네. 예, 네, 의태 쓰고, 그, 숨어 있으면은 침입 들어왔을 때, 몰래. 뒤로 쫓아가서, 이렇게. 등을 확 찌를 수 있죠. 버퍼? 또 버퍼 심해요? 야, 다음 판 진짜 못 살겠다. 그냥 방송 하나만 틀까요? 예, 아프리카는 진짜 이런 그 버퍼링 같은 거 없거든요. 어떻게 하지? 다음 판 때문에 항상 방송이 그냥 엉망이 되는 느낌? 어따, 잘 피하네. 저기 뭐지? 무기가? 양손을 들고 있죠? 어서오세요. 인터넷 속도? 예. 모르겠어, 나도. 하여튼, 이게 좀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요. 다음 파다고 아프리카 계속 같이 해야 하나. 한 군데로 아예 밀면은 차라리 괜찮을까. 그러니까, 몰라. 내가 할 때만 항상 이렇게 버퍼 걸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이제. 그러니까. 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 그 컴퓨터로 보니까 그나마 볼만하던데. 다음 팟은 이놈의 버퍼링 때문에 제가 돌겠어요 진짜. 소리요? 그거 뭐 하면 된다는데? 소리 그 등록정보 가서 그 뭐지? 그거 있잖아, 그 통신 쪽 가서 아무것도 안하기 그거 누르면은 된다고 한다는 거 들었어요. 예, 그거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 하면은 뭐 소리 안 준다고 하던데. 자, 또 붙어볼게요. 아, 어, 오, 아파. 야, 이거 나도 피 차는데 땡큐하게. 어, 나도 피 차는데. 같이 피 채우는 거야?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이놈의 다운파 이거 버퍼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예. 그, 하여튼, 그, 뭐지? 그, 다음 팟에 버퍼링이 심하시면은, 그, 뭐지? 아프리카.
아프리카 오셔서 보세요. 아프리카도 그렇게 못볼 정도의 화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로 보면은 버퍼링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대신 트위치? 네, 트위치 그 얘기 들어봤는데 한국인이 방송하면은 그러니까 저같이 마이크를 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한 명도 안 들어온대. 네, 말을 못 알아먹어서 한 명도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영어, 그러니까 트위치 방송하려면 영어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해야지 외국인들이 좀 알아먹고 방송을 구경하러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마이크를 안 쓰거나, 예, 그러면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트위치로 할 거면. 예, 저는 그래서 안 하죠. 예, 한 명도 안 들어, 그러니까 뭐지? 그, 방송자가, 그러니까 시청자가 안 들어오면은, 굳이 뭐 방송할 필요 있을까요? 트위치로. 그래서 제가 트위치를 안 키는 거거든요. 레벨업? 레벨업 해야죠. 그렇지. 그거 세개 돌리려면 도대체 컴 사양이 어떻게 돼야 돼? 우리 집 컴퓨터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 집, 어서 오세요. 네. 그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번에 새로 산 건데 i7 4770K인가? 그 CPU가? 예, 그거에다가 그래픽이 780 그건데 그건 그렇게 하고서 하는데도 이 다음팟 이거 넷 걸리는 건 답이 없더라고요. 버퍼링 걸리는 건. 예? 아니, 그 다음 팟 아이디가 용기분 계시거든요. 예, 그분이라 이 말이죠. 예, 저 누구지? 예, 소울매냐님이 예, 다음 팟에 있는 예, 아이디가 용기였다 이 말이시죠. 인사를 드리고 자 붙어볼게요. 센티 아벨. 아프다 임마. 아파, 임마. 와, 경직 안 걸리는 거 봐. 왜, 쫄았어? 아, 왜안 맞아 이거? 뭘 할까요 얘가 과연? 에 미안해요. 닉네임도 안 보여. 화질이 꾸려서. 자, 현재 28승 23패. 갑자기, 예, 갑자기 승률이 확 올라가죠, 지금. 계속 이기네. 저, 이분은 누구지? 큐랄리아? 모르죠, 하여튼. 처음 뵙는 분이죠, 이분도. 다음 봤을 거야.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가 지금 1000K가 고정돼 있어서 예. 어우 인사하다가 한국탱이 맞았죠. 이분은 누굴까요? 렉 봐, 이거. 렉이 예, 그건 상관없을 거예요. 예. 이 아프리카는 그 업로드하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다들 어서 오세요. 아, 그 트위치로요? 그래요. 외국인들도 들어오긴 들어오나?
어서오세요. 자, 이분은 엑실리아님? 모르죠. 또 이분도 처음 뵙는 분이죠. 잠깐, 뭐야 이거? 뭐 이렇게 개판이야 여기. 저 빨간 건 뭐고? 아, 쟤 그거구나. 여기 앞에 암령. 어디 가, 너? 아, 너 친구한테 가는 거야? 어, 얘 죽겠다. 호스트 잘하면 죽겠다. 와, 진짜 완전. 안 죽네. 에, 방어력 좋다. 예. 저 청룡이 잘했죠? 예, 안 죽고. 예, 안 죽고 잘 버텨주는 바람에 제가 못 잡았죠. 청룡이 오면은, 예, 저 정도는 버텨줘야 합니다. 아, 어서오세요. 어때요? 이제 다음 팟 괜찮죠? 렉 없죠, 이제? 아, 투컴으로? 오. 누군데요? 티오즈? 시청자분이신가? 그런가? 두 게임 가까이? 아, 진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겠다, 진짜. 뭐야, 몸 버프를. 잠깐, 이분도 또 그거네? 예. 복검 어찌고 저찌고. 아! 아프다, 아파. 아, 이분 풀버프의 달인. 예. 풀버프의 달인. 야, 경직 안 걸려. 역시 하벨이야. 한 손으로 때려선 경직이 안 걸리죠? 예, 역시 두 손으로 때리니까 경직이 걸리죠? 아, 왜 자꾸 내 것만 맞아? 그러니까 다음 판은 좀 심하죠. 버퍼가. 이분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 아싸, 한대 때렸다.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겼다. 예, 이겼습니다. 자, 이겼어, 이겼어. 자, 또 달려볼게요. 어제 무슨 경험담?
가드 브레이크. 그렇죠. 예. 뭐지? 그걸 잘해야죠. 아니, 아까 뭐라고 하지? 타이밍 싸움이기도 하고. 어이, 뭐야. 다 죽네. 에이, 뭘 뻗니? 자, 인사드리고. 에, 되든 말든 인사드리고. 에, 뭐, 받든 말든. 자, 찔러보는 거죠. 에, 때려라, 때려. 야, 니 막아도 죽을 것 같아. 예, 아, 승 좋아, 지금. 예, 31승 24패. 완전 지금 이기고 있죠? 예. 가드 브레이크. 예, 그게 좀 있어요. 그, 가드 브레이크를 쓰려면은, 1타 때리고, 예, 1타 때리고, 이렇게. 1타 때리고, 그 다음, 가드 브레이크 하는, 그런 게 나아요. 1타 때리고, 예, 가드 브레이크 하는 거 있잖아. 아, 나도 잘 안 되네. 어서오세요. 자,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예, 1타 때리고 가드 브레이크 됩니다. 예, 이걸 잘 쓰시면 돼요. 상대방이 방패를 많이 든다 싶으면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붙어볼게요. 또. 아. 저기, 단검이 맞아? 어? 오. 아. 아. 아잉! 웬 디잡? 갑자기 디잡이 되네? 어? 아, 풀풀풀님이야? 02? 0002? 아, 그런 거야? 내 머리가 안 좋아서. 자, 이거를 뭐야, 인간성을 다시 먹고. 예, 또 침입을 해볼게요. 자, 달려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거국맨님. 자, 오늘은 몇 승까지 할까, 과연. 누구야? 엔진? 이지네? 엔지네? 뭐라고 읽어야지? 모르죠. 문 열고. 예, 이분도 또 독쟁이죠. 언제까지 독을 쓰실려? 아, 페링이야. 페링, 예, 페링 무식이야. 아, 이분 그거 하시구나. 페링 그 페링 롤링. 오, 데미지 좋다. 예. 자, 저쪽 또. 예, 거북이 맞아요. 자, 31승. 현재 스코어 31승 25패입니다. 31승 25패.
저거, 그니까 저거 입고 있으면은 그냥 대부분 고렙이죠. 예. 뭐야, 누가 또 들어왔나 봐. 렌즈 말고 이제 딴 걸로 한번 바꿔볼까? 뭐 들지 이번엔? 메이스. 나이트 쉐이드 시드? 모르죠. 반지. 예, 감사드립니다. 반지. 예, 깜빡깜빡해요. 자,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 형은 빨리 침입을 해야 한단다. 응? 안 들어와? 그래, 얼른 들어와. 너 한참 또 돌아댕기니? 나 찾으려고? 나 바로 앞에 있는데. 니 어디 갔니? 예, 뭐죠?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쪽에 소환된 것 같은데. 뭐야? 거기 떴던 거야? 자, 인사하고 우선. 야, 니가 침입해놓고 왜 숨어있냐? 싸우고 싶은 의지가 있니? 어? 싸우고 싶은 의지가 있어? 아, 어서오세요. 성직자요? 성직자 좋죠. 예. 네. 성직자 좋습니다. 오. 오. 많이 때린다. 그니까, 캐릭을 키울 때는 성직자로 해서 대뇌창으로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고렙 되면은 소울의 글을 써서 이제 내 맘대로 캐릭을 바꿀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야. 초반에는 그냥 성직자로 해가지고, 예. 그냥 빠르게 키우는 게 낫겠죠? 네, 대뇌창. 뇌창이나 대뇌창. 이게 좋죠. 그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니까 회차 진행할 때, 회차. 회차 진행할 때는 뭐 아벨린 들거나 아니면 성직자로 해가지고 뇌창만 던져도, 예, 다들 녹아내립니다. 자, 이번엔 코메이 지퍼블? 뭐, 아이디도 참 힘들죠. 자, 인사드리고. 엄청 큰 시체같이 생긴 보스? 모르겠네. 그게 어떤 보스지? 오호, 오, 양손을 들으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아, 얘 고다이 반지 착용하겠네? 아싸, 때렸다. 아, 이거 렉인가? 뭐야? 이 한참 뒤에 맞는 건 뭐죠? 어? 이 한참 뒤에 두들겨 맞는 건. 렉인가 봐, 이것도 또.
자, 현재 31승 26패.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자, 들어가 볼게요. 이스님 어서오세요. 티오즈. 이분 또 만났죠? 가시반지 없고, 그 다음에는 아직, 정확하게 뭘 할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뭔가 또 PK 관련돼서 해야죠. 그냥, 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 저는 이제, 방송할 때는 뭔가 목표를, 목표를 뭐 하나 세워놓고 하려고요. 지금은 1000킬 해서, 가시반지 얻는 거, 그거 보여드리려고. 뭐 목표 없이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냥 해도 되는데. 아, 데미 들어갔구나. 어디가? 미안해요. 플스로 1000킬 그럴까요? 자, 또 이겼습니다. 가드 브레이크 할 때 제가 방패를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강한 경직이 안 걸렸죠. 예, 가드 브레이크는 잘 쓰셨는데 제가 그때 방패를 푸는 바람에 안 걸렸어요. 풀스로 1000킬 그것도 좋죠. 예, 풀스도 있습니다. 저 원래 제일 처음에는 풀스로 시작했어요. 봉산 탈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건 안 해서. 예, 저는 무기 웬만하면 2도 드는 것보다 그냥 하나 무기 하나만 드는 걸 저는 자주 해서. 예, 제일 처음엔 저 풀스로 그 뭐지, 청해 수호자 3랭크, 예, 그거부터 찍고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인사하는데 때리네. 뭐 인사할 필요 없다 이 말인가? 알겠습니다. 존중해드려야지. 어서오세요. 예, 때려잡았죠? 자, 현재 33승 26패. 예, 비교적 많이 올라갔죠? 예, 메이스 좋죠? 예, 뭐 잘될 때는 뭔 무기를 들고 해도 잘 되더라고요. 딴 거 써볼까 이번엔? 작업, 이번에 에스토크 한번 써볼게요. 자, 현재 스코어 33승 26패. 예, 닥소2 풀스판 있습니다. 제, 그니까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처음에 성직자 키우거나 뭐 그거 청해 수호자 3랭크 찍는 거, 그 파란색 침입했던 거, 그거 다 풀스로 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풀스도 하다가 이제 PC판 나오면서, PC판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거기 청해 수호자 3랭크 찍고. 뭐야, 또 여기 없네. 어디 간 거야 또? 여긴가? 아니죠. 어디 있을까나. 자, 열려라 참깨. 그렇지. 예, 불도 안 켜진 거 보면은 이쪽이겠죠 아마. 예, 요 밑에 있겠지? 위가 아니고 밑에 있을 거야 아마. 예, 여기 있죠? 여기 저를 보세요. 자, 인사드리고. 아, 또 바보 취급하네. 아무것도. 예? 날 좀 상대를 해줘. 자, 또 인사, 가까이 맞대놓고 인사. 이러면 봐주겠지, 이제. 알았어. 빠르게 끝내줄게.
짠, 짜자라자잔. 자, 1타, 어! 어! 와, 이거 재밌겠다. 아프다, 아파. 아, 그거 쓰지 마. 어? 칼, 칼, 그래. 어, 뭐죠, 저거? 아, 지금! 뭐, 찐무기. 자, 또 용의 성령. 아! 아프다, 임마. 또 직검? 와, 내 창이 이렇게 센가요? 어? 한 방에 죽을 정도로 세? 내 창이? 아, 0000, 예, 풀풀풀풀님입니다. 자, 저쪽 33승 27패. 예, 내 창 세네요. 어떤거요? 치타요? 아, 그거 제가 이따 방송 끝나고 봐드릴게요. 지금 방송할 때 보기에는 좀 굴곡 해서. 예, 센트리님 제가 그거 이따가 봐드릴게요. 잠깐만, 우리 이, 아, 이 활은 인첸이 안 되구나. 자, 이번에, 아, 또 만났죠? 예. 네. 어우, 변장이 있어. 어, 뭐야, 이번엔 랜스야? 예, 우리 자주 만나시죠, 지금. 이, 아, 아이디가 뭐였더라, 아까 전에. 스키코모리, 스키코모리님. 자, 붙어볼게요. 대검의 랜스. 아, 이거 한 대 맞으면 그냥 골로 가는데. 저 버프까지 해가지고. 와우! 좋아요. 아, 저 이거 거상의 대검인가? 에, 데미지 똥이죠? 에, 이거 뭐, 한참을 때려야 잡을 수 있겠네요. 야, 이거, 경직도 안 걸려, 이거. 골치 아프죠, 이거. 두 손으로 자꾸 때리면 경직이 걸릴려나? 그니까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뭐 언젠간 잡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어휴, 네, 언젠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언젠간 잡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1승. 좋아, 34승 20 몇 패야? 27패. 아, 저요? 아닙니다. 제가 뭐 보셨잖아요, 아까 처음에 완전 많이 털린 거. 예, 제가 잘 알는 정도는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험한 콤보. 자, 또 볼게요. 메리 쫑쫑 개 이름이야. 아이디가 약간 그 좀 스멜이 나죠. 자, 보자. 자, 인사드리고. 야, 이분도 뭐야, 거북이야 또? 이분도? 또 안 걸릴 필인데. 네네, 말씀하세요, 센트리님. 다음 팟이 지금 괜찮나? 버퍼링이 없나? 예, 메탈님 말씀드려요. 어, 어서오세요, 보자님. 아, 그런가? 아, 다음 팟 또 버퍼링 있나 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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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뭔 놈의 스태미나가, 그냥. 아, 보자 형, 어서오세요. 보자 형, 어서오세요. 저는, 보자님하고 형 동생 하기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또 들어볼게요. 예, 보자형이 그 진짜 사람 좋으신 분이에요. 예, 완전 그 뭐라고 하지? 예,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성격도 좋으시고. 예, 주술장갑 10강 하면 데미지 잘 나옵니다. 뭐야? 자, 이거 뭐 누가 왔다고 지금 나왔죠? 예. 친구 불렀죠, 또. 화망 패링요. 예. 화망 제가 그러니까 이 약한 무기로도 저 잡을 수 그러니까 하벨이든 뭐든 잡을 수는 있어요. 그 패링을 마스터하시고 예, 우선은 예, 일반 주술장갑 쓰세요. 건물 주술장갑은 별로 안 좋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예, 패링을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 암만 방어력이 좋아도, 예, 그 뭐지? 예, 그 뭐야. 패링을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 패링 화망 콤보를 유시면은, 당검 들고 하면은, 웬만한, 예, 진짜 고렙이거나, 그런 분들 아닌 이상은 원킬 납니다. 예, 진짜 고렙들은 그래도 원킬 안 나요. 예. 예, 일반이 좋습니다. 검은 주술 장갑은 그 망자. 예, 망자 상태일 때만 센 그겁니다. 와, 이거 경지 안 걸려. 예. 네, 잡았죠? 잠깐만요. 어? 자, 뭐야, 누가 또 들어왔나 보네요. 잠깐만요. 자, 35승 27패. 네, 알겠습니다. 추가 데미지? 잠깐만. 누구지? 예, 맞아요. 검은 주술이. 아니요, 화망, 그니까, 앞잡이 할 때, 화망 쓰면은, 데미지 더 들어갑니다. 예. 충분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어, 방패. 아! 아파. 여기 보세요. 화망 6호. 앞잡이 하잖아요. 어! 와, 스태미너가 없어서 앞잡이를 못해. 참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어, 왜 안 가져가지? 아, 와, 이분이 이제 패링 안 당하려고 방패를 쓰네. 어! 잠, 스태미너 좀 채우고. 아싸, 때렸다. 아! 오! 어이, 잘하면 죽겠는데요? 아싸. 야하! 야, 리치님, 감사합니다. 아, 친절님, 그, 오셨네. 예, 네, 겨우 잡았죠. 아, 그래?
아, 다음파 버퍼링이 진짜 심하나 보네. 예, 지금 다운팟이 미쳤나봐요. 지금 그 버퍼링이 장난 아닌가봐요. 아까 전에 막방 한번 껐다 켰는데도 이래. 다운팟이. 예, 물어보세요. 아, 네, 닐님 들어가세요. 내 말이 아마 안 들리지 않을까. 네, 물어보세요. 외제차? 예, 몹에도 연습해도 됩니다. 그거 근데 이거 화망 콤보 하실 때그꼭그 영창 속도, 예, 영창 속도 어느 정도 올리고 하세요. 그 뭐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어, 이 사람 뒤잡대네. 뭐야 이거? 모션도 안 보이고 참. 난감하네. 아하. 잠깐만요. 예, 졌죠? 예, 아니요, 저분도 이길 수는 있는데, 예, 제가 실수해서 졌습니다. 예, 저분도 이길 수, 방금 디잡도 되고 이길 수 있었는데, 예.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자, 현재, 어, 이분 아까 전에 만났던 분인데? 예, 나선 이도도 그, 뭐지? 패링이 됩니다. 예. 패링만 돼. 그, 나는 하여튼 상대할 때그 패링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예,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야, 그만 좀 싸대. 야, 뭐 굴기만 할래? 딴데 가야 하나? 이분 너무 자주 뵙는데 이제. 뭐 들었죠? 오. 겁나 아프죠? 뭐야 또? 아, 돋굴라고? 예, 이렇게 패링이 걸리는 거죠. 아자! 자, 이겼습니다. 자, 36승 28패 현재 전적은? 네, 말씀하세요. 이게 잠깐만요. 자, 또 누가 들어왔죠? 네, 들어가세요. 어, 저건 뭐죠? 아, 또 친구 불렀네. 꼭 저런 애들 있죠? 친구 옆에서 한 명씩 끌고 들어오는 애들. 방패요. 아, 저는 곶검을 잘못 쓰겠어요. 맨날 방패로만 해서. 네, 이분 또 이거죠. 아, 오, 스태미나 좀만 채우고. 오냐, 딱 걸렸. 아, 잠깐만. 야, 옆에 저, 예, 네, 저 잠못 보면 뭐죠?
야, 그렇게 이기고 싶디? 어? 아, 옆에 잡몹이 방해했어. 두두두, 잠깐만요. 이거를 방송 정보를 좀 바꿔볼게요. 2000K에 30프레임. 자, 또 달려볼게요. 예, 또 죽었죠. 예, 저분 다음에 만나면은 예, 꼭 복수를 해드릴게요. 제가 저분. 예. 아, 치사하게 몹까지 불러놓고. 에이. 자, 들어가 보자. 화망 페링. 그러니까 위에 화염망치를 세팅해 놓고. 페링을 시작하자마자 예 방패로 방패나 수호자의 곡검으로 페링을 하자마자 그 무기를 수합을 해서 예 수합을 바로 해서 뭐야 예 무기 수합을 바로 해서 그 화염망치를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앞잡이 예 그니까 그 뭐지 페링 한 손으로 수합해서 그걸 해야 합니다. 망치를 써야 합니다. 예. 아. 어. 야, 뭐냐, 이거. 그래, 니도 한 대씩 맞아야지. 오. 아우, 죽었어. 예, 페링 되자마자 수합해서 화망하고, 그 다음 찌르시면 됩니다. 다크 드리프트? 다크 드리프트는 뭐야? 그 카타나. 예, 그것도 좋죠. 그거는 근데 데미지가 안 나오지 않나? 비교적 데미지가 적게 나오지 않나요? 예. 그게 근데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게 뭐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최대한 빨리 수합을 해서 예, 화염망치를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예, 바로 앞잡이를 해야지 좀 되거든요. 비켜봐. 예, 또 인사드리고 아 어서오세요. 아 능력치요? 능력치는 그 뭐지? 무기에 맞춰서 그니까 쓰고 싶은 무기 있잖아요. 무기를 우선 쓸 수 있게 그 능력치에 맞춰서 예, 그 능력치를 올리시면 됩니다. 예, 제일 처음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능력치를 올리시면 돼요. 무기 맞춰서 무기,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대검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 대검의 능력치에 맞게 좀 올리고 양손검요. 뭐야 이분? 왜? 어?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분? 하하? 어? 어, 망가질 것 같아. 이 정체가 뭐죠? 내 죽어줘야 하나, 이분? 아! 페링 겁나 안 돼.
왜? 악! 죽었어. 아, 주먹 패링 안 돼요? 패링 되지 않나? 예. 주먹 패링 될 거예요. 예, 이부, 아, 맞아. 제가 자리를 옮긴다고 했는데, 안 옮겼죠? 예. 예, 아니. 이분은, 탄텐, 내가 일부러 죽었어요, 일부러. 저분 아까 쯤에 계속 회차 진행하시는 분인데, 계속 만나가지고, 미안해서. 딴 데 가야지. 여기서는 그만 놀고 딴 데 가야지. 예, 저렇게 회차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방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예, 일부러 죽어줬습니다. 패링요? 패링 될 텐데. 내가 맨주먹도 패링 많이 해봤거든요. 자, 300님. 예, 또 풀보풀을 하고 오시겠죠? 돌반 시키자. 자, 가볼게요. 자, 인사드리고. 아, 거북이야, 또. 오, 이분을 어떻게 잡아야지? 우리 300님이면 용기님인가? 와, 데미지 봐. 와, 경직도 안 들어가고. 어이, 어렵다, 진짜. 그니까, 주먹 패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치면 안 되더라고, 잘. 어. 어. 스태미너 좀 채운 다음에. 오, 내가 더 많이 때렸는데 타격 횟수는, 예, 왜 이럴까요? 아! 이거 봐. 어? 내가 때리긴 더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어? 이게 중갑의 힘인가? 어? 자, 한번 나 딴 데로 가야 하는데. 어,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예, 중갑은 하여튼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예. 저런, 그니까 중갑 입고 오면은 뒤잡이나 아니면 앞잡, 이걸 좀 많이 해야죠. 예. 중갑 입으신 분들은 솔직히 상대하기 좀 많이 힘들어서. 응? 아니요, 괜찮아요. 예. 아, 그니까 난 패링을 시도했는데, 패링이 안 걸렸어. 아깝죠? 예. 조금 아깝죠? 어, 보자. 또 인간성을 하나 먹고.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원래 근데 제 이미지가 그거잖아요. 저는 중갑을 입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경갑을 입고, 빠르게. 예. 경갑 입고, 이렇게 중갑 입은 애들 잡는 그런 이미지라서. 저는, 그니까. 용기님이, 엄청 단단해. 이게, 그, 에스토크로 찌르는데, 그, 뭐지? 경직이 안 걸려. 완전 단단해, 진짜. 아, 버프하는데 때려. 여기 두고 보자, 임마. 뭐야, 저거? 화염술사야? 메이스도 색깔이 있네. 네, 메이스도 색깔이 있죠? 야, 나도 있거든. 죽니? 오케이. 자, 이겼습니다. 자, 현재 37승 30패. 또 달려볼게요. 아, 지금 다음 팟이 지금
예, 또, 또, 오늘 또 미쳤습니다, 다음 팟이. 예, 다음 팟이 하여튼 미쳤어요, 지금. 그, 뭐지? 아니, 그니까, 버퍼링이라고 해야죠. 저기, 그니까, 다음 팟은 화질은 좋은데, 버퍼링 한번 걸리면 막 이렇게 끝없이 뒤로 가거든요. 그니까, 내가 지금 방송,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이, 예, 한 1분 뒤에 들릴 수도 있어요. 버퍼링이 심해지면 쭉 뒤로 가면. 이도류요? 제가 이도류는 잘안 써서, 예. 제가 이도류는 잘안 써서, 아, 보자형 오셨어요? 예. 이도류는 제가 잘안 써서, 어떤 이도류를 써야 할지는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네요. 제 스타일,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무기 한 손으로 들거나, 아니면, 무기 하나를 양손으로 들고, 보통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많아서. 2, 3분 뒤에, 완전 심하네. 자, 니입스, 니입스, 니입스. 뭔 말이지, 이게? 아, 그래요? 아, 센트리님은 아프리카로 듣고 있는 거야? 심하다. 자, 인사를 드리고. 뭐야, 왜? 예, 붙어볼게요. 예, 하여튼, 이도류는 제가 하여튼, 이도류를 쓰지 않아서. 아, 아깝다. 조금. 와, 페링하시게.